밥 먹으러 오시는 소리예요? 자, 안, 안. 나는 이 자리. 아, 당연히 옆에 앉네. 둘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 성현이 말고 성현이 혼자 그리기 힘드니까 벽화 또 그리고. 저요, 저요, 저요. 나이사 끝나고, 나이사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끝나고. 야, 쌤, 쌤 말. 이게 뭐야? 이거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네. 근데 굉장히 궁금하다.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친구들 소개 좀 해줘. 서현이가 서현이랑 성현이랑. 서현이랑 성현이랑? 서현이랑 성현이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나는 이 둘이요, 이 둘. 그 뭐지, 저번 주인가? 그때 얘가 멀리에 밤에 뭐지? 볼펜을 주면서 고백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언니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받아줬어. 고백? 아니, 나 얘랑 사귄 적 없다니까? 사이 이래 둘이 사귄 거 보시면 성현이랑 서현이랑 사귀어요. 사귀었다고 폭로하는 건데 그들은 창피해서 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혜민이 오빠도 원래 좋아했는데 뭐지? 그때는 뭐지 성현이 오빠가 없어서 좋았는데 성현이 오빠가 오니까 이제 대박이다. 좋아했었어요? 네.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있어요? 네. 둘이 헤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헤어지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기 이거 무슨 드라마야? 이거 아침 드라마네. 혜민이랑 사귀는 거는 조금 금방 헤어질 것 같아서. 혜민이 어떡해. 대박이다. 혜민이 혹시 어떤 점에 좀... 그냥 나이 어려서 좋아요. 아, 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이 어려서 좋대. 아니, 막상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성현아, 나랑 계속 오래오래 같이 사귀자. 귀엽다, 애기들. 아니,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었어? 지금 10살이잖아요, 그죠? 네, 10살이에요. 한참 그럴 때 아니야? 9살 남았구나. 처음 봤다. 자, 혜민아, 여기 와서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여기 와, 여기. 혜민이 어떻게 해, 혜민이. 야, 혜민이 그렇게 기뻐하는 자, 설명 듣고 진행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재료가 뭔 것 같아요? 부대찌개. 부대찌개죠? 저번에 우리 즉석 라면 끓여 먹었던 적 있죠? 네. 야, 이런 것도 다 또 막 이렇게 수업 중에 하는가 봐. 그냥 밥을 하나 먹어도. 자기들이 요리를 해 먹는구나. 하루하루가 MT네. 그 느낌이.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야. 배우는 것도 엄청 많은 거 같은데. 그렇죠. 그것처럼 앞에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안 다치게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요리 진행해 봅니다. 네. 요리도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지, 그지? 네. 장기를 살리는군요. 그러네. 장기를 살리고 있어. 요리 좀 해본 남자 아니야. 아유, 우리 혜민이 또 밀리겠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쌤이 파를 빠뜨렸네. 파. 얘들아, 파 좀. 아. 높아 높아. 같이 나가네. 밭이 있나 보다, 맞지? 작업자 좀. 띠야! 야, 띠야! 거기 대파가 무성하게 자랐군. 우리가 다 뽑아주고 있어. 밖에 또 비가 와. 자, 오늘의 희생된 대파는? 이 아이? 이 아이랑 이 아이, 이 아이. 이거 확 다 뽑아버릴까? 다 뽑아야지. 뭘 뽑아오라는 거 아니었어? 야! 야! 이거 뿌리는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야! 야, 얘 봐, 줘봐. 야, 이거 맞겠지? 하나 줘봐봐. 왜? 이거 맞아?
맞겠지? 뽑아 올라있으니까. 행복해. 너무 좋나 보다, 맞지? 재밌지 뭐. 그 내가 다 이렇게 흐뭇하게 보냐. 저 대파야 나중에 다시 자라서 오렴. 아, 안녕. 일찍 끝났네요. 쌤, 저 뿌리채로 뽑아왔어요. 뿌리채로 뽑아온 게 아니지. 쌤, 아니지, 다시 신고 와. 아니, 서한이가 뿌리채로 뽑아왔어. 원래. 어떡해. 섬세하진 못한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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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지? 와! 막걸리 아니야? 뭐야, 뭐야? 맛있겠다.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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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저거 쌤내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어야지. 잘 듣자. 네.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네. 나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타성을 배운다는 것에 있어서 이성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상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칙은 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그 이성 친구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를 진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네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 관점으로 이동이 되는 그 경험을 정말 축하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규칙을 정하는 거. 우리 스킨십에 대해서 서로 개방하고 규칙을 좀 같이 정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스킨십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죠.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다 이거 때문에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거 두 번째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맞지, 맞지. 솔직히 시작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번에 사귀었는데 너네가 한 달 정도까지는 손잡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같이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도. 그죠? 그 순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거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이런 건 되게 좋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은 무엇인지.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를 그렇죠.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터놓는 거? 항상 그거는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가장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얘가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간이 성교육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죠. 자, 마무리되는 친구들은 날짜기스로 갑니다. 뭐 어디 있어? 아, 찹쌀이 좀 버그를 썰까? 버그? 도그는 아니야. 야. 하루 일과 마무리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소식을 궁금해하니까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날정이라고 해서 일기를 써요. 예, 그때 한 30분 정도 쓰는데 그 하루를 돌아보는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죠. 아, 그럼 평소 하루 종일 안 쓰다가 요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안 써요. 그게 너무 좋다. 그리고 애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으니까. 오늘 아침에 뭐 할 거야? 아, 와! 아, 그거를. 또 붙어 있어. 진짜 얘네들 진짜 붙어 있네. 아, 쌤. 야. 아, 이게 잠깐만. 이게 서연이 일기가 아니라 네, 서연이 일기. 서연이가 늘 들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쁘긴 한데 이제 그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자식하고는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떠나보는 특히 남자애들은. 집이 진짜 확실히 좀 비어 보이네요. 성현이 뭐 하고 있을까? 요즘엔 사진마다 누나랑 붙어 있구나 아주. 이놈의 새끼. 서운한가 보다. 민채 씨가 오히려 적적하게 있는데 지금 허전하죠? 네, 맞아요. 표정이 진짜 좋다. 좋아졌어.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느낀 거는 성현이는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제가 성현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기뻐요. 하늘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해. 여기 있다. 온다. 성현아! 아들! 안녕!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가자. 잘 다녀왔어? 덥지? 얼른 차 타자. 가기 싫은 것 같은데, 지금. 배는 안 고파? 집에 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오케이? 응. 뭐냐면 집에 가면 뭔가 집에 달라진 게 하나 있을 거야. 응. 한번 가서 맞춰보길 바래. 응. 끝? 달라진 게 뭐지? 아주 엄청나게 잘. 아, 베리다. 자. 아, 달라, 베리.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식탁이 쓰러졌어요. 식탁이 쓰러졌어. 어디 갈게. 누구지? 어이쇼. 누구세요? 중고거래 하러 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에? 중고거래. 얼마나 쓰신 거예요? 요거 여기 이사 올 때였으니까 2년 좀 안 됐어요. 왜요? 이게 필요... 아파 어때 보여? 성현이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 이거는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줄이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살림을 줄여서 가려고. 네. 어디 보자.
옷을 왜요? 옷도 팔려고? 안 입는 옷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좀 더 보탬이 되고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렇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부모 마음이 그렇지. 못 보던 책상을 찾았어요. 어 뭔지 알아? 몰라요. 이 책상 대용. 어때? 밥상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거 식탁이에요? 갑자기 초 미니로 작아졌네. 귀엽지? 여기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도란도란 너무 낮아졌어요. 베리도 여기 앉고 아마 거기 아 여기 손 떼요 여기 긁은데 아 오 뭐가 많이 물렸나 아닌가 넘어졌나 아 야 다리 좀 씻고 약 좀 바르잖아 뭐가 많이 다쳤네 생채기가 야 나 따끈따끈하지 올려 엄마 어우 많이 다쳤어 모기도 많이 물리고 이것도 다 계속 뜯어가지고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래? 어떤 건 긁은 거고 어떤 건 힘 타고 어떤 건 넘어진 거고 어떤 건 쓸린 거고 어떤 거는 모기 물려서 긁은 거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딱지 계속 떼고 있던 거고 이 보이지 않는 상처는 뭐야 미안 미안 엄마, 도원이 형이 집에 놀러 온다는데 와도 되죠? 그럼, 도원이 형 멀리 살지 않아? 대구에 살긴 한데 온대요. 오, 언제? 몰라요, 방학 때. 방학 때? 도원이 형이 1박 2일 자도 돼요. 그럼 자고 와도 되지. 야, 그 친구 얘기를 한다, 그지? 집은 말이 없었잖아. 네, 친구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도원이 형 어딜 수 있대요. 와, 대구에서 여기까지? 응. 대단하다. 나는요? 나는 거기서 집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 대단하지 왜 도치야 사실 전에는 친구들 이야기를 해도 뭔가 깊게 친하지 않거나 뭐 집에 데리고 와 라고 해도 이제 선뜻 데리고 오지 않는 뭐 걔는 시간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아 이제서야 뭔가 성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깊은 친구가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되게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한 큰 변화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러세요 책상이 너무 작아요 엄마 아, 마라탕이다 우와 산에 있으면 저런 거 먹고 싶잖아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어, 잘 먹네. 에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배가 곧 땅에 닿겠는데. 형아 응? 내일 뭐 할까? 어디 드라이브 갈까? 응. 그럼 만들어 가자고. 응. 반지? 응. 팔찌? 응. 어떤 걸로? 아무거나. 아무거나? 응. 그럴까? 응. 좋아. 응. 그거 만들어서 여자친구 주려고. 네 이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랑 커플링을 하겠다고 이제 반지를 만들러 가재요. 이거 보게. 엄마 운전하고 같이 가자. 네. 그래서 결국 저는 가서 반지 이거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성현이가 만들었어. 응. 멋지다. 엄마. 응. 엄마. 응.
학교다 나 학교다는데 돈은 괜찮아요? 아유, 자 학비 걱정을 해. 갑자기 초 미니로 작아졌네. 귀엽지? 이게 다 눈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똑똑해서 다 알아요. 학교다 나 학교 다니는데 돈은 괜찮아요? 아이고 학교 다니는 거 돈? 응 당연하지 성현이가 그래도 가고 싶은데고 그런데 엄마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돈이야 엄마 열심히 벌면 되는 거고 너는 재밌게만 다니면 돼 행복하게 맞지?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아니에요. 뭐야. 저는 그냥 계속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들로만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요. 성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태까지 너무 많이 애썼고 그리고 같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행복하자. 네. 고마워. 사랑해.